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이에요. 오늘은 2023년 새해 첫 1월달 편의점 신메뉴 리뷰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박 많이 받으세요. 이번 연도 23년도에도 여러분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다들 새해 복 진짜 많이 받으세요. 1월달 신메뉴를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왔는데 오늘도 메인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메인은 하나, 둘, 셋, 네 개고 제일 궁금한 거 먼저 먹어야겠다. 짜잔! 바로 짱구 라면 세 번째입니다. 제가 저번에 두 개를 먹고 지금 이게 세 번째인데 열면은 이렇게 옥수수랑 김, 띠부띠부 씰, 그리고 이거 소스 같고요. 우와! 진짜 생면이 들어있네? 밀가루 딱 묻혀져 있는 진짜 생면, 칼국수면처럼 라면면이 들어있고 버터도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면을 부어요. 아니 갑자기 왜 이렇게 짱구 대란이에요? 뭐 짱구 또 이번에 뭐가 나와요? 소스. 와! 완전 된장색이다. 저는 일본 라면이나 뭐 이렇게 라면집 가면 미소라면을 은근 찾거든요. 특히 미소 마늘 라면. 제가 된장국, 된장을 또 저 청국장 이런 거 엄청 좋아해가지고 된장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기대가 아주 큽니다. 아, 숙주가 안 들어있네. 그림엔 숙주가 있는디. 좋아요. 딱 선까지 부었습니다. 돌리고 넣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뜯어볼게요. 살짝 보이는데 짱구 같아요. 따라란. 어, 아 짱구가 아니네? 철수다, 철수. 귀여워. 아, 귀여운데? 저는 짱아 좋아해서 짱아랑 흰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철수 귀엽긴 하네. 덜란. 우와 냄새. 냄새 미쳤는데? 아, 또 넣으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하나를 다 섞고. 냄새 진짜 파는 라면 같은데? 짱구의 키리모찌도 국물이랑 그 모찌는 진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얘는 심지어 면이 이런 생면이어서 지금 완전 기대 오지거든요? 나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와 진짜 맛있어. 미쳤다. 응? 한 번만 더 먹을게요. 맛있어. 맛있는데 저번에 그 모찌 우동이랑 또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면이 좀 아쉽네. 왜냐면 이게 이 생면 겉에 밀가루가 이렇게 좀 다다다다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 밀가루를 제가 털지 않고 넣어서인지 몰라도 첫 입에 딱 씹었을 때 덜 익은 면을 딱 씹는 느낌? 이게 조금만 이렇게 하면은 한 덩이로 뭉칠 것 같은 덜 익은 밀가루 느낌이 살짝 나서 근데 국물은 진짜 맛있거든요? 된장이랑 버터 그리고 감칠맛이 장난 아니야. 심지어 옥수수도 너무 맛있어. 단맛도 살짝 느껴지고 버터 한 조각을 넣었다고 해서 전혀 느끼한 느낌 나지 않거든요? 여기에 김을 또 싸먹으면 맛있대요. 원래 이렇게 꽂아서 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김을 싸서 한 번 더 먹어볼게요. 와 김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게 전자레인지 나오자마자 면을 막 풀어서 이 국물에 그 살짝 그 전분가루 같은 그 느낌을 풀어주면 좀 나은 것 같긴 해요. 먹다 보니까 근데 키리모찌보다는 훨씬 면이 맛있어. 간은 진짜 딱 일본 라면처럼 살짝 센 편이어서 선보다 조금 더 위로 올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숙주 이런 거 같이 넣어 먹으면 모를 것 같아 사람들. 그냥 진짜 일본 컵라면 같은 거 사와서 먹는 줄 알 것 같아. 면만 좀 개선되면 훨씬 더 유명해질 것 같은 느낌? 이미 유명하지만. 자, 그 다음 롱소시지 칠리치즈 덮밥. 여기 유튜버 승우아빠님이 계십니다. 승우아빠의 특제 칠리콘 카르네 소스와 육즙 가득한 롱소시지의 조화 마이야르. 유튜버로서 너무 먹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첫 번째로 딱 고른 친구거든요. 너무 기대돼요. 제가 그 승우아빠님 그 레스토랑 오픈하셨잖아요. 거긴 가보지 못했지만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음식에 관심 있고 이러니까 되게 즐겨보는 채널 중 하나인데 이런 거 만드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 그리고 뭔가 이런 제품 만드는 거 자체가 소세지가 들어있고요. 치즈 한 장과 스푼? 이것이 바로 그 소스인가 봅니다. 일단 밥을 얹고 밥을 좀 고르게 펴줄게요. 이렇게 밥을 펴준 뒤 소스를 부어줍니다. 타코
소스 같은 그런 느낌 나는데 타코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토마토 살사 소스 향 같아요. 좀 미트 칠리 막 이런 미트 스파게티 그런 소스보다는 멕시코스러운 향이 난달까? 소세지 얹어 조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완성했어요. 이쪽에 칼집이 나져 있었네? 몰랐네? 일단 이 치즈와 밥을 섞어. 맛있어요. 엄청 이국적인 맛이 많이 나는데 와 뭐야 소시지 왜 이렇게 맛있어? 킬바사 그 겉에 톡톡 터지는 그 식감 빼면 완전 그냥 킬바사 소시지예요. 그 톡톡 그런 느낌은 아닌데 안에 육즙이 되게 많이 수분이 엄청 많아요. 어떤 맛이냐면 일단 소시지는 그냥 딱 알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소시지인데 이 소스는 멕시칸 스타일이에요. 살사 소스를 되게 따뜻하게 먹는 느낌의 고기 같은 그런 향과 다진 고기 느낌도 느껴지고 거기에 제일 강한 건 좀 향신료 향이 되게 강하거든요. 특히 고수스러운 향이 되게 강해요. 제가 사실 고수를 되게 못 먹어요. 그냥 고수 이렇게 먹으면 못 먹거든요. 첫 입에 딱 먹자마자 살사 향이 조금 풍기다가 바로 고수 향이 팍 풍기면서 이렇게 향신료 향이 이렇게 입안에 감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되게 놀라긴 했지만 잠깐 한 1에서 3초 정도 확 나다가 없어지고 이제 살사랑 그런 토마토스러운 그런 향이 막 돈단 말이에요. 완전 이국적인 밥이야. 그리고 또 매콤한 카레 먹는 느낌도 나긴 했었어요. 오뚜기 카레 매운맛 있잖아요. 그거에 좀 더 프리미엄 버전 느낌. 안 매운데 입이 조금 얼얼한 느낌이 나는데 이 얼얼함이 할라피뇨 같은 그런 매콤한 얼얼한 느낌? 우리나라 고추보다는 할라피뇨과 좀 이런 느낌이에요. 나처럼 고수 못 먹는 분들은 도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먹으니까. 이미 숭어밥밥 팬분들은 다 사 드셔보셨겠지? 근데 하나밖에 없더라고. 그리고 소스가 생각보다 되게 이 밥보다 많아서 양이 많아서 흰밥이 남고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딱 적당하니 소스도 딱 괜찮고 간도 딱 적당해요. 향신료 음식을 좋아하시거나 타코나 치폴레 같은 그런 음식 좋아하신 분. 치폴레가 밥이랑 향신료랑 야채랑 이런 거 다 이렇게 섞어가지고 고기랑 해서 이렇게 먹는 음식인데 그거 되게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런 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좋아하실 맛이에요. 그리고 소시지가 엄청난 한몫을 합니다. 국물 좀 먹어줘야겠구만. 이거 완전 스프 됐어요, 여러분. 스프. 오뚜기 양손 스프 그거 뭔지 알죠? 그 면에서 밀가루가 다 나와가지고 지금 된장 스프 됐는데? 된장 버터 스프? 더 맛있다. 짜잔. 백종원의 치즈 함박 파스타. 제가 사실 지금 26일이거든요? 12월. 아직 저는 1월이 아니긴 한데 여러분들한테는 1월일 거예요.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그러니까 25일날에 새벽에 편의점을 돌아왔는데 크리스마스여서 그랬는지 이브랑 같이 겹쳐서 그랬는지 편의점 음식이 많이 안 나갔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되게 편하게 음식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였거든요? 새로 나온 메뉴라고 이렇게 딱 나와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이제 눈꽃 치즈 같은 거랑 아래 함박스테이크, 파스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얼른 돌려보고 올게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옥수수만 이렇게 빼먹으면 진짜 그냥 버터스프 같아요. 콘 버터스프! 콘 버터스프를 지금 먹고 있는데 거기에 살짝 된장을 푼 느낌? 근데 건더기가 면인 거지. 자, 여러분 돌려왔습니다. 돌려왔더니 치즈가 쫘르르 녹은 게 아주 맛깔나졌거든요? 한박 먼저 먹어볼래요. 이 치즈를 쉽게 할 수 없어. 뭐야? 진짜 맛있네? 고기콜 모임? 너무 맛있는 떡갈비예요. 파스타 면은 좀 뻑뻑한 느낌이 드는데 매운데? 매콤한 맛의 파스타구나. 우와, 숭어 아빠님보다 더 매워요. 맛은 캡사이신스러운 느낌이 안 나거든요. 전혀 안 나는데 입안은 캡사이신 먹은 것처럼 완전 활활활활 얼얼하거든요, 지금? 근데 먹을 땐 매운지 모르겠어. 다 먹고 나니까 완전 지금 입안이 얼얼한데 아무래도 편의점 특성상 면이 진짜 그 판매하고 있는 파스타집이랑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은 감안하고 먹어야 되겠죠? 그래도 조금 아쉬운 건 밀가루 향이 생각보다 많이 느껴져요. 파스타 소스가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직 이렇게 덜 섞인 부분이 나름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물론 계속 섞으면 다 섞여지겠지만 조금 더 이 소스가 많아서 촉촉하게 파스타 소스랑 같이 이렇게 함박스테이크랑 먹으면 좀 더 좋을 텐데
함박스테이크는 정말 맛있어요, 이거. 이 친구는. 생각보다 되게 고퀄리티고 엄마가 파랑 마늘을 다져가지고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되게 도톰하게 구워준 진짜 좀 수제 함박스러울 정도로 되게 맛있거든요. 식감은 부드러움보다는 살짝 씹는 식감이 많은 그렇다고 안 부드럽진 않아요. 단단함이 느껴지는 스테이크다. 그리고 치즈 맛도 아주 좋다. 그렇다고 치즈 맛이 엄청 느껴지진 않다. 파스타 소스는 그냥 토마토 소스인데 생각보다 토마토 향보다 이 밀가루 딱 천일을 딱 먹으면서 공기를 같이 먹잖아요. 드레스 때 느껴지는 그 밀가루 향이 더 강해요. 그래서 먹자마자 토마토보다 밀가루 향이 나네? 하면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되게 아쉬워요. 그리고 입안이 많이 얼얼하기 때문에 맛은 자체는 맵진 않은데 먹었을 때 입이 되게 매콤해서 얼얼한 느낌 때문에 매운 음식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편의점 하면은 많이 편집되지만 여기에 있는 성분 표시를 꼭 보거든요. 그냥 뭐가 들어있는지 너무 궁금해하는 그게 있어서 읽어보니까 불나게 매운 닭강정 소스가 들어가 있어요. 불납니다. 참 신기해. 불나게 매운 닭강정 소스는 그 닭강정에 쓰이는 건데 이런 데 같이 이렇게 섞여서 또 이런 맛을 낸다는 것이. 자, 그 다음 최내집 부대찌개면 그림 보세요. 겁나 맛있어 보이죠? 그리고 저는 부대찌개를 정말 좋아합니다. 대신 좀 많이 짜고 다음날 되면 눈이 이렇게 팅팅 붓긴 하는데 우와! 이렇게 돼 있던 상품 하나 더 먹은 거 있는데 이렇게 조금 라면 이거 이렇게 돼 있는 친구 진짜 맛있게 먹은 거 있거든요? 그 친구랑 비슷할 것 같아서 괜히 기대되네? 작은 라면 사리랑 이렇게 팩이 하나 들어있고요. 이거 넣고 그냥 돌려 먹으면 되나 봐요. 혹시 이 최내집도 프랜차이즈 지점인가? 놀부 부대찌개 같은? 나는 최내집 부대찌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우와! 나오는 건더기들 예사롭지 않거든요? 아주 많아요. 여기에 라면을 넣고 물을 부어야 할 선까지. 근데 선이요 물을 많이 안 넣어요. 진짜 조금 넣거든요? 이 뭔가 이 용기에 비해 양은 이거의 반 정도만 되거든요? 이러면 좀 용기를 작게 해가지고 가득해 해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 돌려왔습니다 여러분. 일단 한번 잘 섞어주고요. 와, 냄새는 부대찌개 냄새가 아니거든요? 되게 매콤한 해장국 같은 느낌? 국물부터 먹어볼게요. 우리가 되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부대찌개 맛 있잖아요. 그 느낌은 느껴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살짝 그 샘들의 그 향이 살짝 느껴지는데 매콤한 얼큰한 해장국 먹는 것 같거든요? 그냥 냄새랑 맛이랑 똑같아. 되게 매운탕에 햄도 넣은 느낌? 그렇다고 해물 맛이 느껴지는 건 아닌데 와, 라면은 진짜 맛있다. 소세지도 있거든요? 와, 보기와 다르게 되게 신기한 맛인데? 왜 햄에서 치즈 맛이 느껴지는 거지? 부대찌개를 진짜 오래 끓이면 햄에 있는 맛있는 그 맛들이 국물로 빠져서 국물이 진짜 진득하니 맛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햄이 맛없지도 않아요? 맛있잖아요? 근데 얘는 모양이랑 식감은 진짜 이 부대찌개 햄이거든요? 근데 맛이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이게 완전 다 빠졌나 봐. 맛이나 뭐 향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져서 그냥 이 식감 있는 씹히는 뭔가 물체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아. 그리고 소세지 햄이 있다면 스팸 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스팸 느낌의 그런 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조그만한 이런 네모난 햄도 들어있어요. 이 친구도 똑같아요. 이 친구가 조금 더 쫄깃한 식감의 햄처럼 보이는 큐브. 하지만 맛은 맛없다가 아니라 무맛이다. 너무 아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얘는 정말 그냥 부대찌개 라면이라고 해서 아예 크게 이렇게 대놓고 부대찌개 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컵라면인데 그거에 불구하고 그런 부대찌개스러운 느낌이 아니니까 그게 지금 아쉬운 거예요. 맛이 없진 않아요. 맛있어요. 그냥 얼큰한 해장국 라면 먹는 것 같아요. 거기에 심지어 건더기까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으니까 근데 그냥 부대찌개 맛이 안 나는 거야. 아쉬운 거야. 근데 부대찌개라고 생각 안 하시고 사드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얘도 되게 매콤한 맛이고 아쉬운 거지. 저는 부대찌개 진짜 좋아하거든요. 땅스 부대찌개, 놀부 부대찌개, 그냥 의정부 부대찌개 싫어하는 부대찌개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다들 스팸을 더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 네모난 햄. 근데 저는 기다란 그 소세지 햄을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부대찌개 햄은 그냥 그 롱소세지들이랑 맛이 달라. 알죠? 그래서 더 맛있어. 이 최내집 부대찌개라는 곳이 만약에 있다면 가서 먹어보고 싶다. 이 맛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디저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디저트는 다섯 가지가 되겠고요. 자, 이 친구는 생크림 도넛 슈크림. 지금 제 뒷면에 이제 제조원이 보이는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로여서 되게 반갑네요. 제가 슈크림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슈 좋아하고 슈크림빵 좋아하고 그냥 슈크림은 다 좋아해요. 이렇게 이런 빼게? 크림이 많이 들어있는 건가? 크림이 엄청 가득 들어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크림 많은 쪽을. 우와 맛있다. 여러분 이거 던킨 도너츠에 그 도넛에 왜 딸기 들어있고 그러잖아요. 딸기 라즈베리지 이런 거 들잖아요. 그거 빼고 그냥 그 던킨 도너츠 그 빵 안에 슈크림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슈크림도 맛있어. 크림이 더 많으면 완전 완벽하겠는데? 크림은 없어. 많이 없어. 심지어 크림에 바닐라 빈도 보여요. 빵이 막 너무 부드럽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고 진짜 그냥 살짝 좀 단단한 그런 빵이긴 한데 이 크림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달달한 그 빵 향과 다 잘 어울려요. 개인적으로 크림이 더 많이 들어있으면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맛이에요. 이건 일단 호불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게 맛있습니다. 오늘 먹을까? 짜잔! 춘식이! 바나나 우유! 이 춘식이가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커피 우유, 딸기 우유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춘식이는 이런 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서 춘식이 바나나 우유를 사왔습니다. 제가 한때 라이언 카카오 그 친구들에게 엄청 빠져가지고 진짜 라이언 덕후였잖아요. 아직도 라이언이 우리 집에 은근 있답니다. 근데 이제 라이언이 아닌 요즘 춘식이가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춘식이 이 친구는 잘 몰라. 사실 이제 그 세계관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해요. 막 되게 막 새로운 애들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문제 하나도 못 알아보겠더라고. 아 옛날에 내가 거기다 돈 얼마나 썼는지. 그리고 저 한때 막 제가 라이언을 좋아하는 걸 내 친구들이 다 아니까 생일 선물로 라이언을 엄청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랬던 기억도 있다. 와 이거 학생 때 우유 먹으려고 하면 이거 안 뜯어져가지고 결국엔 이렇게 뜯어먹었지. 알죠? 근데 이걸 못 뜯어 나는. 우와 바나나 우유 딱 그냥 정석적인 바나나 우유 맛이긴 한데 살짝 지금 방금 먹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바나나 솜사탕 같은 맛이에요. 희미한 그런 솜사탕스러운 향이 나는 바나나 우유 느낌이랄까? 그리고 우유도 그냥 우유, 저지방 우유, 무지방 우유 이렇게 이제 그 지방이 없냐 있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고 식감이 조금 다른 거가 있잖아요. 좀 무지방은 살짝 진짜 물 같은 되게 깔끔한 식감의 맑은 느낌이고 저지방은 딱 그 중간? 우유는 물스럽지 않고 딱 그 우유만 가지고 있는 그 이런 식감이 있단 말이에요. 살짝 조금 진득하진 않지만 얘는 살짝 저지방과 무지방스러운 그런 식감이에요. 뭔가 오리지널 우유 식감 같지 않달까? 물도 엄청 그 비싼 막 물 있잖아요. 막 어디서 막 이렇게 퍼와가지고 막 요만한 막 파는 되게 비싸더라고요. 뭐 이름 기억은 안 나는데 그건 물 식감도 다르더라고. 이 목넘김이랑 이렇게 물을 넣었을 때 혀에서 느껴지는 그 식감이 다른 것처럼 우유도 저는 그렇게 느껴지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는 조금 맑은 과에 속하는 우유 같아요. 아이 공감 가는 사람. 그 다음은 샌드위치를 먹을 건데요. 제주 우유 샤인머스켓 앤 감귤 샌드라고 해서 부드러운 제주 우유 크림과 싱그러운 샤인머스켓 감귤이 쏙. 샤인머스켓을 좋아해가지고 먹어보고 싶더라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귤 샤인머스켓 귤 샤인머스켓 이렇게 샌드가 되어 있네요. 우유크림일까 과연? 되게 보기에는 우유크림 아닌 것처럼 되어 있는데 맛있어. 귤은 새콤하니까 너무 상큼한 싱그러운 단맛이랑 너무 잘 어울리고 샤인머스켓은 샤인머스켓대로 달달한데 아삭한 식감 때문에 샌드위치, 과일 샌드위치는 말해 뭐해 그냥 맛있잖아요. 근데 우유 크림인지는 모르겠어요. 우유보다 그냥 식물성 크림 식감의 식물성 크림 맛인데? 야 진짜 궁금한 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거 봤는데 부드러운 제주 우유크림과 싱그러운 샤인머스켓이라고 이렇게 설명란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제주 우유크림. 그럼 제주 우유, 우유크림이 아닌 왜 쇼트닝을 써놓고 우유크림이라고 써놨을까요? 우유크림의 부드러운 느낌이 아닌 딱 그 식물성 크림 같은 미끄러운 이렇게 마라랑 가는 그 느낌의 크림이 같이 들어있고 과일과 크림을 같이 먹으니까 싱그럽고 달달해가지고 식감도 좋고 하니까 맛은 아주 좋아요. 맛있어요. 이렇게 세모난 이 샌드위치에 크림도 과일도 이 세모 여기 끝에까지 다 이렇게 차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맛있어가지고 그 동물성 뭐 식물성을 떠나서 맛있는 과일 생크림 샌드위치라 다들 좋아하실 것 같은 맛입니다. 제로밀 순백 우유롤.
이것이야말로 정말 우유크림일지. 근데 일단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정말 순해 보이고 천사 같아 보이는 이 뭔가. 그리고 이 빵마저도 되게 쫀득쫀득할 것 같은. 이 뭔가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빵이 너무 식감이 맛있는데? 그냥 막 쫀득쫀득한 그런 떡스러운 느낌은 아니고요. 되게 부드러운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롤빵과 다른 두부의 물기 뺀 느낌이랄까? 부드러운 두부빵? 그리고 크림이 하나도 안 달고 식물성 크림스럽긴 한데 식물성 크림이랑 쇼트닝이 들어갔다고 써있네. 솔직히 말하면 아까 먹은 이 과일 샌드위치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면 뭐랄까 너무 휘핑하지 않고 적당히 휘핑한 느낌이랄까? 그래서 부드러움과 단맛도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우유크림스럽게 잘 나타낸 것 같아. 그 고소한 맛은 없는데 그 식감 자체가 너무 막 미끌미끌한 게 아니라 조금 덜 쳤으니까 그 미끄덩한 것보다는 살짝 부드러운 느낌이 더 강한 느낌인 거죠. 그리고 이 빵 자체가 그 롤과 다른 빵 식감에 부들부들부들 부들부들한 두부스러운 식감의 빵이랑 괜찮은 친구예요. 맛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뭐 식물성 크림도 식물성 크림대로 되게 맛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중 하나여서 맛있습니다. 우유크림스럽게 잘 나타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포슬포슬한 두부 식감 같다 했잖아요. 그거보다 더 아이들 장난감 중에 모래 장난감 있거든요. ASMR도 있고 막 그 한창 막 보여줬던 슬라임과 다른 게 있어요. 그 식감인데 내가 그걸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 거기서 이렇게 느껴지는 그 표현의 그것과 아주 흡사한 느낌이에요. 식물성도 식물성 나름인 것 같아요. 옛날에 어릴 때 결혼식 케이크 있었거든요. 요즘 결혼식 케이크는 당연히 다르겠지만 장미꽃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 살짝 니글니글한 케이크 있어요. 그게 추억의 케이크인데 그런 식물성 크림을 제가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짜잔! 연세우유 황치즈 생크림빵! 여러분 이게 패드 나왔더라고요, 또? 근데 이게 또 심지어 계속 품절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픽업 서비스를 하려고 했는데 딱 그 24, 25가 겹쳐서 그런지 제가 오늘 촬영하는 날 픽업이 안 되더라고요. 예약도 안 되고. 그래서 사지 못하고 아 막 이것저것 다 돌아다니는 없다가 딱 하나 찾아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우와 엄청 큰 호빵 같아. 과연 크림이 얼마나 들어있을지. 우와 우와 장난 아니다 진짜. 우와 와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화면보다 훨씬 완전 귤주황색. 완전 주황색이에요. 한 입만 더. 여러분 단짠 완벽. 딱 베어물었는데 부드러운데 갑자기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랫부분은 빵이 짓눌려가지고 되게 단단한 느낌이 되었나 보다 이 생각을 했지? 아니야. 아래 치즈가 보세요. 체다치즈가 한 3장 정도 쌓여있는 느낌? 그 체다치즈 넣고 크림 위에다 올린 느낌이에요. 짠! 치즈 맛이 완전 많이 느껴지고 근데 그 위에 그 달콤함도 같이 느껴져. 근데 거기에 그 황치즈 뽀또보다 조금 더 진한 뽀또의 그 치즈 맛에 달콤함 빼고 치즈만 느껴지는 맛이 되게 강하게 돌거든요. 단맛, 짠맛, 그리고 황치즈의 향이 엄청 강해서 그냥 난 치즈빵! 하네요. 치즈 좋아하는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치즈인데? 맛있는데 치즈가 얇게 한 장만 깔려있어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은 게 크림은 바로 이렇게 입에서 녹으면 녹아가지고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꿀꺽하잖아요. 근데 이 치즈는 양이 두껍다 보니까 꽤 씹으면 크림과 빵은 이렇게 사라지는데 치즈만 남아요.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은 체다치즈 그냥 생으로 그냥 계속 먹는 느낌이어서 이게 조금 덜 들어갔으면 좀 더 같이 먹기에 되게 조화가 좋지 않았을까, 같이 넘겨지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 제 입안에는 지금 진한 체다치즈 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짠맛만 남는 거죠. 그게 조금 아쉬운 거야, 참. 하지만 맛있어요. 우유를 찾게 되면. 어, 와. 어떡해? 이거 바나나 우유 맛이 안 나. 보통 달달한 우유 먹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연세우유 여기서 이렇게 계속 이제 시즌별로 맛별로 이렇게 계속 내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난 좋지. 아우, 뭐야, 나? 전혀 까먹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있어요. 오늘 후식이 7개네요. 롯데리아와 콜라보한 것 같더라고요. 양념감자. 롯데리아 양념감자의 대변신. 롯데리아 하면 새우버거, 뭐 불고기버거 당연하겠지만 양념감자 빠질 수 없잖아요. 진짜 양념감자는 진짜 롯데리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양념감자 어니언 시즈닝이랑 치즈 시즈닝을 같이 넣어서 섞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두 개 섞어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다. 이렇게
향은 일주 김밥. 나 김밥 향 맞는 것 같지 왜? 김밥 향 나는 듯 싶으면서 계속 맡으니까 그 양념 감자 시즈닝 향 같기도 하고. 와, 나 이거 진짜 단번에 알려드릴 수 있어. 양파인과 포스틱을 섞어놓은 거. 거기에 겉에 달달한 시즈닝 가루가 있는 건데 식감은 포스틱스러운데 맛과 향은 양파린스러운 거지. 맛있어요. 두 개 콜라보해놓은 것 같아요. 먹다 보니까 양념 감자스러운 것 같기도 해. 되게 잘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맛있어요. 좀 드셔보세요. 영화 볼 때 먹기 좋은 안주, 맥주 안주, 자동차 같은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맛있는 거예요. 아주 만족스러운 친구야. 자, 그 다음은 고구마 무스맛 팝콘. 이거는 이마트에서 사왔고요. 이거는 제가 원 플러스 원이길래, 그리고 원래 2,000원인데 1,000원에 파는데 원 플러스 원이길래 그럼 내가 얼마를 이득 보는 거야? 하고 구매를 했거든요. 먹어보지도 않았지만. 그리고 이마트 과자는 항상 양이 많아서 제가 되게 선호하는 과자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얘는 양이 적어. 이거밖에 안 되네? 냄새는 그냥 좋아요. 근데 고구마 냄새는 안 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구마 아이스크림 맛인데? 처음에는 군고구마 향이 나는 달달한 식감의 팝콘을 먹는 듯 하면서도 그게 이제 향이 다 사라지니까 고소한 팝콘 향이 나거든요? 맛있어! 근데 계속 먹으면 물릴 것 같아요. 너무 달아. 이 달기가 뭔가 카라멜 팝콘 달기처럼 달아가지고 겉에 좀 코팅을 설탕 코팅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설탕 코팅하면 그런 뭔가 바삭바삭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느낌은 안 나거든요. 근데 이 설탕스러운 맛이 너무 강해서 이거에 반 먹으면 물려 해가지고 한 번에 다 못 먹을 것 같은 느낌? 나눠서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해 첫 스타트인 1월달 편의점 신메뉴 리뷰 시간을 해봤는데요. 의외로 맛있었던 생크림 도넛, 슈크림 맛. 그거 크림만 더 많았으면 헐, 완전 진짜 1위였을 것 같아요. 되게 맛있게 먹고요. 메인은 짱구 라멘, 된장 라멘도 맛있었고, 그 마이야르 그도 맛있었어요. 짱구 라멘은 처음에는 라멘처럼 먹다가 조금 식혀두면 나중에는 콘, 옥수수, 된장, 버터, 스프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꺼먹고 알먹고 느낌을 조금 낼 수 있다. 한번 식혀서 살짝 식혔을 때 국물을 맛보세요. 그러면 되게 스프같이 걸쭉해져서 또 그 맛을 또 새롭게 느낄 수 있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2월달 편의점 리뷰 시간으로 만납시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새해 복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